여기 산이 정말 멋진 곳입니다. 오 마이 갓. 저는 MT인데. 오르막길이고요. 신나게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멋진 오원에서 만나는 멋진 산악길 구경하시죠. 민둥산처럼 이제 이렇게 풀로만 덮여 있지만은 그래도 이 장엄함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계속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이제 그 계속 그 뭐 식목일을 정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심으면서 이제 모든 산들이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울창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기후도 있고 기후도 이제 그런 잘 자랄 수 있는 기후도 영향을 받았겠지만은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원돼가지고 일부러 또 나무들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뭐 온 뭐 대한민국 70%의 산들이 다 울창하게 나무들로 빼곡하게 찼죠. 어마어마한 그런 그 조경 사업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의 산들은 워낙 뭐 넓으니까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선을 대겠습니까? 아무리 한다 해도 이게 그 돈이 얼마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여름 방학 때 이제 그 나무 심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에게 그런 아르바이트를 그 하게끔 해요. 그래서 한 그 뭐 두 달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잘하면은 뭐 만 불 이상 벌더라고요. 이제 자기들이 심는 만큼 이제 소득 그 수입이 되니까 그래서 거의 뭐 학자금을 다 충당을 합니다. 그 나무 심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미국도 뭐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바짝 그때 나무 심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제 학자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여행도 가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녹색이 적당히 섞여서 산들이 좀 더 생명력 있게 보입니다. 이제 점점 이게 이제 황금색으로 이제 변할 건데요. 이 차는 뭐야? 앞에서 못 가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최고 속도 55마일로 56마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녹색의 산을 본다는 것은 정말 이거 상쾌함을 더하는 겁니다. 여름에 그 황금색 그 산들을 보고 가다 보면은 아, 밖에 나가면 나도 다 말라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프레시한 느낌입니다.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5번입니다. 계속 지금 큰 산맥을 또 산을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에, LA 리버사이드까지는 이제 130마일 남았습니다. 130마일 남았고요. 에, 오늘 가서 이제 자는 그 트럭스탑까지는 이제 30마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내일 한 100마일만 가면 됩니다. 내일은 늦게 가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가지고 어차피 일찍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LA 쪽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른 시간에 지나가는 게 교통체증을 만날 확률이 덜하겠죠. 아, 여기도 파일럿이 하나 있었네요. 근데 아직까지 해가 있기 때문에 가는 데까지 최대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토론토는 이제 어두워지는 이제 시간 이제 8시 30분인데 여기는 지금 5시 30분입니다. 여기 해 지는 시간이 여기는 8시더라고요. 아, 여기도 이제 파일로 프라잉 제이가 큰 게 하나 있네요. 일단 50km를 더 가겠습니다. 닌미탄 이제 대평원의 캘리포니아의 대평원을 지나서 또 이렇게 높은 산악 지역을 만나서 또 여기 넘어가면은 또 다른 또 대평원이 또 나타납니다. 여기 높이가 지금 4,000피트예요. 4,000피트면은 캘리포니아에서 4,000피트는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약 1,300m 정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4,000피트는 높은 지역에 속하는 거죠. 여기 이름이 태전이에요. 태전. 우리 대전하고 이게 뭐 연관이 있는지 여기 길을 태전 패스라고 그러네요. 계곡 사이로 산 사이로 아주 멋진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오른쪽에 네스트 에어리아를 하나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만들려고 지금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바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멋진 곳인데. 제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드라이빙 타임이 약 15분 정도 남겠는데요. 그 안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정말 멋진 호수입니다. 트럭을 세울 데가 없네. 보고 가고 싶은데. 승용차는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아주 네스트 에리아가 있어요. 화물차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색깔이 그냥 녹색 주변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녹색이면 녹색.
여기 이제 또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이 시작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체크하는 에어리어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그냥 머스트는 아니니까요.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냥 가도 되고. 저는 오늘 MT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만큼 또 거대한 산악 지형을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산중이라는 것을 자 오른쪽에는 이제 오르막길로 올라오는 거고요. 저 앞에 차가 지나치게 지금 속도를 지금 느리게 하고 가고 있어요. 버스 차가.
전체 지금 흐름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세워야 되는데 이 트럭 때문에 지금 차가 속도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 내리막이 끝나는 지점에 이제 트럭 스탑이 있나봐요. 이제 사람이 사는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나가고 나서부터 차가 밀리는 것 같아요. 호수가 있네요.
10. After half a mile, turn left. 12분 남았습니다. 트럭 스탑이 좀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난해하게 돼 있네요. 그래도 여기밖에 없으니까. 뭐야, 트럭들이 이렇게 많지?